늘 그렇듯 어김없이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대학생활은 조금 더 특별하길 소망하는 당신을 위해 지금부터 2분 동안 고려대학교 교육TV 방송국 KUTV를 통해 알차게 새내기 라이프를 즐기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과 후에는 야자실로 향하던 이전의 나를 잊어버리고 이제 월요일 저녁 6시 반에는 미디어관으로 향해 방송의 열의를 갖고 있는 학우들과 함께 열띤 회의의 현장에 참여합니다. 편집실에서 밤을 불태우는 일이 조금은 힘들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을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짜릿함과 학내외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오늘도 프리미어를 켭니다. 3월이 되면 새내기들의 곱봉을 주입시켜줄 응원 OT에서 이제는 응원의 현장이 아닌 중계의 현장에서 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응티로 어느덧 가득 차오른 곱봉과 함께 찾아온 중간고사. 그 직전에 당신이 맞이하게 될 것은 4.18 고려대 학생의별을 기념하는 4.18 구국대장정입니다. 저마다의 기조를 외치는 각 학과들을 따라달리며 그 모습을 촬영하다 보면 송글송글 맺히던 땀이 비처럼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고대와 하나가 됩니다. 5월이 되어 슬슬 더워질 무렵 열리는 행사, 지난 몇 달간 제작한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교내 극장에서 상영하는 KUTV 영상제, 그곳의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 감동을 전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곱봉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그대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실린트에서는 프레스라는 이름으로 무대 바로 아래에서 고대의 뜨거움을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전광판에서 자신이 피땀 흘려 만든 영상이 흘러나오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 충분히 열심히 살았음에도 아직 시간과 열정이 남아있는 파이팅 넘치는 그대가 방학에 해야 할 일은 5연전, 필승, 전승, 압승을 위해 연대를 까고 곱봉을 채우는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 새벽 4시에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장비를 들고 가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못다한 피로는 유튜브로만 보던 고연전 경기를 선수들 바로 옆에서 직접 중계하며 날려버립니다. 승리의 뱃노래 현장을 담아내거나 때로는 패배의 쓴맛에 카메라를 꺼버리고 싶은 날도 있겠지만 사는 게 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교훈으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졌어도 이긴 것처럼 뒤풀이를 즐기러 떠납니다. 어느덧 12월이 되면 고려대학교의 다음 1년을 책임질 총학생회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학우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해 많은 속보를 내보내고 개표 생중계를 담당합니다. 선거부터 개표까지 KUTV는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2월이 돌아오면 작년에 풋풋했던 내 모습이 아른거릴지도 모르지만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 내가 만든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며 이제는 선배가 되었음을 받아들여봅니다. 2년을 미디어관 지하 2층에서 불태우며 누구보다 알찬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은 당신의 이번 목표는 KUTV입니다.